네, 2021년도 우리 강서 3대 교구 원니스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내 기도임
강서 3대교구 원리스 세미나에 오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에 찬양하면서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이 세미나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교도로 우리 강서 3대교구 대표 중직자님 이재홍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원단 기도회를 통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2021년도 강서 3대교구 원내수 소통의 날을 맞아 대교구 산하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교구장 백성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 교구 전도사님들과 지역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37 복음화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성경적 제자, 현장 중심의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37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며 본당 헌당을 위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완전히 원리에서 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복음경제, 빛의 경제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대교구장 백서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의 미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허강과 저주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언약 성취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3대 교구 특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네.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무난 속에서 이 땅에 무난 속에서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다.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이 시간은 현장 속에서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 승인 받으신 우리 백승인 목사님을 복음화와 보좌와의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특송을 해주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또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 흑암으로 덮인 땅 또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강서 3대교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2021년부터 우리 강서 3대교구를 우리 섬기게 된 우리 백승인 목사입니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강서 3대교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강서 3대교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에 주신 말씀과 또 복음화와 보좌화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2021년도 함께 말씀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 주신 우리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는 우리 원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1번 돼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큰 환난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크게 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제사장의 이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 언어로 보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참된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참된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역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속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가족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붙잡았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입을 하나님께 열 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자의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입을 열길 원하시면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입이라는 것은 내 것을 달라는 또 종교적인 그런 기도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기도의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기도의 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니스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음적인 기도의 입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기 원하시고, 또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약 기도와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주시냐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것이죠.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지력 속에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체력 속에 우리가 건강도 맞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한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고, 또 경제적 속에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고, 인력 속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올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강서 3 대교구의 모든 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들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복음화의 응답인데 이 복음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화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강서 3대교장으로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강서 3대교의 모든 분들이 렘넌트들까지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강서 3대교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 결론이 날 때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죠. 이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죠. 뭐 72억의 인구라고 하면 한 가지 희망 얘기해도 72억 개의 문제인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말처럼 참 왕으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한 것처럼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응답을 받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죠. 자꾸만 이 사단은 죄를 갖다 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몰아가지만 문제를 갖다 주지만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고 또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린다고 하죠.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서 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제 삶 속에 더 누리고 답을 찾는 것이 있다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증인되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하고요.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제사장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누구에 따라서 그 영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하고요.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적용하고 누리고 답을 찾기 시작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제 결론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의 상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오면 좋지만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또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왕과 함께 쫓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화의 응답 속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결론 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 3대 교구의 모든 분들이 정말 2021년도에 이 복음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결론 나여서 정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결론 날 때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요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이 맛을 보기 시작해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삶하고 원리스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아마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잘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삶하고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요 완전히 신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듣기를 원하시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갖기 원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예스가 되기 때문에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냥 주일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주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또 항상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담을 때 오늘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오늘도 그 말씀을 담기 원하시죠. 제가 이제 매일 우리 아침마다 한 9시 정도에 우리 모든 그 카톡방에 1인 1작으로 우리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늘 아멘을 많이 달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1인 1작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될 두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한 명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러 이제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 한 곳은 장례식장이고 한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세 개의 모임이 그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아침에 저는 이제 강남으로 출발을 벌써 했죠. 했는데 장례가 이제 지방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도 사역이 오전에 있고 또 오후에 있고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도 한 달에 이제 한 번 뵈는데 오늘 못 뵈면 또 두 달 있다가 뵙기 때문에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장례식장은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이제 가라 하고 저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 강단의 말씀이 뭐냐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이 통했더라면 아, 나는 오늘 장례식장을 갔을 텐데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이 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사역을 하러 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1인 1작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모든 강서 3대교구의 흐름이요 오늘 함께 강단의 말씀을 올려준 그것을 붙잡고 한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까지 그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복음화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옛 틀을 깨고 날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때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옛 틀이란 것은 뭐냐면 옛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체질, 옛 사람 이 모든 것을 말하죠. 이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갱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 우리 강북 사역을 하다가 우리 강서 3으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저 스스로 갱신한 것이 있다면 전에는 여자 사역자들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낮에만 했었어요. 낮에만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그 이제 낮에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녹음해가지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이렇게 넘겨드렸거든요. 그냥 들으시라고. 근데 제가 요번에 대교구를 옮기면서 그래 낮에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이 사역자분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도 똑같은 그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교구이기 때문에 밤에 제 타임이 3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갱신할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남자 모임이 우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남자 모임뿐만 아니라
아, 대교구 차원에서, 교구가 아니라 대교구 차원에서 우리 남자분들만 좀 줌으로 밤 뭐 주일날 8시에 함께 줌으로 다 들어와서 뭐 마음이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강단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이제 먹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주일,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틀 속에 모든 예틀이 새틀로 바뀌어질 때는요, 갱신할 때는 힘듦이 있지만 그 갱신하는 순간이요,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 귀한 모든 강서 3 우리 대교구의 모든 분들이 2021년도 정말 이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보좌화의 응답인데 이 보좌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요, 중요한 영적인 두 배경, 이 영적인 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두 배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말하죠. 이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중간에 있을 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에 영향을 받냐? 사단의 나라에 영향을 받냐?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결정하고 인도받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 속에서 내가 인도받으면서 결정하냐? 그런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 영적인 두 배경을 모르면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요. 응답이 안 오면 왜 안 오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두 배경을 신경도 쓰지 않고 무조건 먼저 행동부터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시간도 낭비하고 사람도 낭비하고 경제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강서 3대교구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결정하고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생겨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과 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 마음이요 초조해지고요,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니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안함과 기쁨과 참 소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늦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 원리스의 날 이 속에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분들을 놓고서
이 날짜가 정해진 후에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전화하기 이전에 제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무엇이 되어졌다고 뭐가 생겼다고 먼저 행동부터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고 행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남자 모임을 좀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갱신할 것을 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2021년도 무엇을 결정하고 인도받고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인도받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이 보좌와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이 보좌와의 응답인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가족과 또 렘넌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2021년도의 땅끝은 어디냐면 12월 31일이죠.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 뭐라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멀리 증인이 아니라 올 한 해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예배와 훈련 속에서 또 지역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제자화의 응답 속에서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영적 의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치유를 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몰고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의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새가족과 또 렘넌트의 응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올 우리에게 주신 새가족의 목표가 120명의 새가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목표를 주셨거든요.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 3장 14절 말씀에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그것도 뭐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떠한 푯대가 있을 때 그 속을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우리 26절에 우리가 다른 박제를 할 때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지 마라. 반드시 어떠한 표대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120명의 새 가족 어떻게 보면 복음 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도할 그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강서삼 우리 대교구의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좌와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일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가족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뭐 금식하고 늘 막 거기에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24시 그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할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강서 3대 교구의 모든 분들이 올해 복음화와 이 보좌화의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화와 이 보좌화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원리스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원리스가 될 때마다 하나가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고 출 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났고 출 로마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강서 3대교구의 모든 분들이 이 복음화와 보좌화의 응답을 붙잡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서 3대교구는요, 우리 공항과 또 마곡과 방화 이 교구가 합쳐진 것이 강서 3대교구예요. 내가 강서 3대교구인데 한 지역만 알고 다른 지역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원리스예요. 아는 것이. 공항은요. 전체가 7지역으로 되어 있고 마곡은 우리 2지역으로 되어 있고 방화는 우리 3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님은 또 나눠서 교구마다 나눠서 지역을 주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우리 지역만 알면 그게 원리스가 되어지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대교구 전체 소개와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또 소개가 나오는데 그런 것 속에 아 우리 대교구에 우리 교구에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리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복음과 제자 공동체의 응답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면 새 가족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기도와 또 선교를 위한 237 나라를 위한 전도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후대를 사랑하는 헌신 공동체 또 렘넌트 공동체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 헌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는 서밋 경제를 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강서 3 우리 대교구가 이 복음화와 보좌화의 응답을 붙잡고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또 전도와 선교 공동체, 또 헌신과 렘넌트 공동체에 응답받는 우리 대교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서 3 대교구 속에 이 원리스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화와 보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강서 3 대교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대교구 소개와 또 올해 사역 목표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 3대교구를 섬기는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을 소개하고 2021년도 우리 대교구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역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서 3대교구의 대교구장은 백승인 목사님입니다. 또한 공항교구에는 정숙자 전도사님, 마곡교구에는 강현주 전도사님, 방화교구에는 박영미 전도사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역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 3대교구의 중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항교구에는 이찬식 장로님과 이민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마곡교구에는 강근수 장로님, 김응재 장로님, 김홍재 장로님, 송두현 장로님, 장건순 장로님, 최영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방화교구에는 권성표 장로님, 김묘원 장로님, 김선한 장로님, 박덕근 장로님, 이재용 장로님, 추희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찬식 장로님은 공항교구 대표 중직자이시고 강근수 장로님은 마곡교구 대표 중직자이시고 이재용 장로님은 방화교구 대표 중직자이시면서 강서 3대교구 대표 중직자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속에서 교회와 교구를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강서 3대교구에 주신 목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난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화와 보좌화의 응답이라는 대교구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목표에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강서 3대교구에 있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응답받기. 둘째는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120명의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의 응답받기. 셋째는 본당 헌당을 위해서 서밋 경제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공동체와 237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의 응답받기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응답받아가는 강서 3대 교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백승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대교구 원리스 소통의 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축도로 우리 강서 3대교구 원리스의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화와 보좌와의 응답 속에 있기 원하는 우리 강서 3대교구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